영주고등학교 연극 동아리가 올해 제주 안팎 연극제에서 잇따라 최고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한 세기 전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당시 청소년들이 느꼈을 고민과 삶을 풀어낸 작품은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. 영주고등학교 연극 동아리의 이야기를 7시 문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. 전국에서 연극 명문학교로 우뚝 선 도내 고등학교가 있는데요. 바로 제주 영주고등학교입니다. 2016년 만들어진 이 동아리는 뮤지컬 공연으로 시작해 이제는 연극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제주 영주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. 우리 학교는요, 옥상에 올라가면 저 멀리 제주항이 보이고 뒤로는 한라산의 능선이 우리를 품고 있는 나무 많고 공기 좋은 곳에 있습니다. 저희 동아리는 이제 연극과 뮤지컬 공연 제작을 비롯해서 이 연기와 연극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이제 함께 하는 동아리고요.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학교 생활에 있어서 즐거움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배우보다는 좋은 관객으로 또 공연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으로 성장시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주도의 공연 생태계를 잘 조성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. 이번 수상작 얼굴은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대 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100년 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. 기록된 역사 이면에 상상력을 더해 풀어내면서 제24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최고상을 포함해 많은 대회를 석권했습니다. 상을 받지 않아도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을 주셔서 너무 좋았고 다 같이 더 뿌듯하고 신났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처음 손을 받아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김좌진 장군? 청산리대 첩? 아니 있잖아. 김좌진 장군이 누구인지랑 청산리 전투가 대첩이라 불릴 만큼 성공적인 건 다 아는 얘기잖아. 그래도 이 연극을 하지 않았다면 김좌진 장군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향한 무대라는 건 몰랐겠지. 그렇지. 호명학교를 세웠다는 사실도 어떤 마음, 어떤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지도 누구와 만났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말이야. 그래서 우리는 관련된 사건과 이야기들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. 연극하기 전에 그 심장이 막 그 쿵쾅쿵쾅 되는 게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뭔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, 연극은. 저에게 연극이란 제가 아닌 다른 인물로 살면서 그 시대, 그 상황에 맞게 점점 변화하는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참을 걷던 우리 앞에 나타난 두만강. 목적지를 코앞에 둔 우리는 마음이 바빠집니다. 연극을 하며 소극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학생, 노력으로 후천적 재능을 이끌어냈다는 학생 등 이들에게 연극은 무대에 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어쨌든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서 그냥 학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후배들끼리 더 친근감 있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요. 또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돈독해지면서 동아리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연극을 통해서는 그전까지는 뭔가 개인의 성장만을 생각해 오다가 이 연극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혼자 하기 힘든 일이란 걸 알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 모두가 함께하는 예술이고 그렇기 위해서 한 마음을 모으고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잘하려고 욕심내고 정말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즐겁게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얘들아, 너희는 어땠을 것 같아? 우리가 100년 전 이때 제주에서 육지를 지나 청산리까지 가는 단이 정이 현이었다면
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? 우린 그곳에 없었지만 그곳에 있었어. 우리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. 100년 전 이들의 고마움을 새기며 오늘을 정성껏 살아가겠다는 학생들의 진심이 무대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봅니다.